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겨울 축제가 줄줄이 연기됐는데 그나마 얼음이 두껍게 연 인제 빙어 축제장은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축제를 기다렸던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넓은 얼음판이 인파로 가득합니다. 얼음판에 엎드리고 얼음 구멍 속도를 살피며 빙어 낚시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기다림 끝에 은빛 빙어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잡았어 하느라. 겨울이 제철인 빙어 낚시는 색다른 매력을 지녔습니다. 빙어는 이렇게 다른 물고기보다 크기는 작지만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잡는 손맛이 일품입니다. 갓 잡은 빙어는 추장에 찍어 즉석에서 맛도 봅니다. 바로 잡아서 먹으니까 싱싱한 느낌과 그리고 빙어가 원래 좀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가. 인제 빙어 축제는 예정대로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최근 이상 고온 속에서도 얼음 두께가 20cm를 훌쩍 넘었습니다. 너무 따뜻해갖고 눈이나 이런 거 구경을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눈도 많고 얼음도 흘고.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장입니다. 한겨울인데도 한탄강이 얼지 않고 강물이 흐릅니다. 축제를 연 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최 측은 인공눈을 뿌리고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얼음이 얼지 않아서 참 아쉬움이. 평창 송어 축제와 홍천강 꽁꽁 축제는 얼음 낚시터를 제외한 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송훈입니다.